태짠님 7,500원 슈퍼챗 감사합니다. 마루님, 헤어진 연인의 가족과 계속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전 남친의 여동생과 언니 동생 하며 친하게 지내는데 이번에 그 동생이 결혼을 해요. 청첩장도 받았어요. 이젠 지인이니까 그냥 가도 상관은 없겠죠? 그냥 쿨하게 가는 게 맞겠죠? 지금 제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잖아요. 아니요? 저는 응원 못해드려요. 밖에서 만났어요. 결혼식은 못 가요. 한국 정서상으로 안 되세요. 못 가요. 그 사실을 알면 그 결혼식장에 찾아온 모두가 흉을 볼 거예요. 나는 혜자님의 개인 생각을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. 근데 모두가 흉을 볼 거예요. 내가 뭐 우쭈쭈 해가지고 괜찮아요. 이렇게 말 못해요. 전 남친이 짝꿍이 있어서 그 짝꿍이 결혼식장에 오게 되잖아요. 전쟁인 거예요. 진짜 피봐요. 네. 안 됩니다. 안 돼요. 여기 한국이다. 그만해라. 여기 한국이다. 잘 보진 않았는데 그냥 한번 따라해보고 싶었어. 여기 미국 아니다. 여기 한국이다. 제 당부를 이해해주세요. 그 언니 동생한테 밖에서 보세요. 밖에서 보세요. 저는 제가 살면서 배운 중론을 말하는 거예요. 그 여동생은 상관없다고 그냥 오라고 성화라서 갈까 했거든요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제가 정말 그분을 뵌 적이 없지만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. 어쩌면은 내 결혼식이니까 내 마음이야. 내 손님 내가 받을 거야. 이거지만은 아무리 친오빠가 맘먹고 편하다고 해도 그거는 아니에요. 찾아가시면은 혜자님에 대한 소문이 정말 안 좋아지고 그 전 남친에게도 그게 해가 가게 되고 하여튼 그래요.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 한국이다. 이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신으로서 결혼식은 제 거가 아니더라고요. 이해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니 헐리우드에서는 그렇게 하잖아. 전 여친 결혼식도 감. 미국에서는 전 여친 결혼식 가서 그 현 남편이랑 악수도 함. Hi, I'm James. 오, 당신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. 결혼식만 아니라면 당신 엉덩이를 걷어 차줄 텐데. 막 이런 얘기하죠. 반갑습니다, 제임스. 듣던 대로 미남이네요. 하하하하하. 하지만 얼굴 말고는 개뿔도 없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나에게 시집을 오는 거겠죠? 허허허. 당신 결혼식인 걸 다행으로 아세요. 제 서랍 속에 있는 권총이 오늘 동반하지 않았으니까요. 즐거운 결혼생활 되길 바랍니다. 근데 진짜예요. 그렇게 하던데.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그냥 여동생이랑 지금처럼 가끔 만나고 친하게 지내고 이 정도는 크게는 상관없겠죠. 조심하신다면요. 근데 그건 아시죠? 오빠가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와이프가 생기고 하면요, 혜자님을 좋아할 리 없어요. 관계적으로 그 집에서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. 그 집에서 그 여동생 빼고는 누구도 혜자님의 존재를 좋아할 수 없어요. 그건 알고 계시라고. 난 특별한 우정이어서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데요, 두 분이 정말 뭐 끈끈한 관계로 지내고 있다고 하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까지 뭐 따지고 그러진 않겠습니다. 근데 아시겠지만은 그 집에서 전혀 반가운 사람이 아니에요. 그것만 알고 계세요. 그리고 뭐 나중에 본인 짝을 위해서도 만약에 제 여자친구가 헤어진 전남친의 여동생과 각별하게 잘 지낸다, 내가 좋을 리가 있어요? 혜자님은 나한테 그걸 숨겨야 할 거예요. 내가 안다면 나는 참지 않기. 그러면 이제 또 거짓말이 느는 거죠. 여기까지입니다. 이게 너무 개인사로 들어가니까 더 말씀하지 마세요. 감나라 배나라가 돼서 더 얘기하지 마세요. 이해했습니다. 오케이, 끝. 아무 말 하지 말아요.